안녕하세요. 부산 동래구에서 코드 수리도 잘하네요. 저희 업체가 한 대 입고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포드 익스플로러 수리해 가셨던 분이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또 한 대가 입고되었는데요. 익스플로러 수리 잘한다고 소문이 났나 봅니다. 우리 차 빼꼬 후진 하다가 꽉 먹었어요. 보기보다 손상이 꽤 큽니다. 이렇게 넓게 들어갔어요. 굉장히 많이. 다행스럽게도 리어 범퍼가 안 다친 게 다행이네요. 보통 보시면은 백도어 리어 범퍼 한 세트로 딱 이렇게 손상이 가는데요. 리어 범퍼는 안 다치고 백도어만 손상이 있는데요. 센터 가시면은 학장이나 남천동 가시면은 그냥 교환이죠. 판금도색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색상이 하얀색이 아니고 진주색이에요. 색상도 잘 맞춰야 되고 손상도 꽤나 깊은 손상입니다. 꽉 맞았는데요. 이 부분도 최대한 예쁘게 잘 펴서 황금도색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손상이 있는 차량들이 내부 방청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내부 방청까지 꼼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이제 도색 끝났고 일부 탈거했던 부속들 장착해서 사직동 자동차 피부과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디테일링 세차하고 이런 레터링들 전부 다 다시 붙여서 출고할 건데요. 우리 차 후진하면서 이 자리를 꽉 먹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황금도색에서 깨끗하게 완료되었고요. 측면에서 보나 정면에서 보나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판 방청 처리 깨끗하게 해가지고 출고합니다. 수리 깨끗하게 잘 되었어요. 출고해 볼게요.